오늘 동영상 강의는 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나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재에서도 이 질문은 거의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일단 책에서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음악은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기보다는 소리라는 추상적인 형태로 인간에 의해 창조된 결과물로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음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식 및 화음, 감정 표현을 생성하기 위해 인성이나 기악 또는 둘다 결합하는 기술. 이거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한데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의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어쨌든 아주 일반적으로 정의 내리자면 음악은 소리를 재주로 하여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우선 작곡가가 음악을 창작합니다. 작곡가가 약속된 기호로 기록을 하면 그 악보를 가지고 연주자가 음악으로 실현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주자는 작곡가의 의도나 요구사항에 충실히 따르면서도 자신의 해석과 감상을 넣는 등 음악의 재창조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두 단계를 거쳐서 창조된 음악을 청자가 들으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감상하고 느끼고 비평하게 됩니다. 감상하는 행위는 작곡이나 연주 행위보다는 수동적이긴 한데, 예술가의 기본 욕구인 표현의 자유를 받아들이는 주체라는 점에서 또그 작품의 가치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상자 또한 창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음악 한 곡을 감상하실 텐데요. 이 곡을 들을 때 어떤 악기가 사용되었는지 또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총 길이가 4분 남짓밖에 안 하는 곡이니까 건너뛰기 하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상 수업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잘 들었겠죠? 저도 이거 되게 오랜만에 다시 듣는데 역시나 듣고 나면 좀 심란해지네요. 이 곡을 들은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게 음악이 맞나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곡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작곡가는 러시아계 미국 작곡가인 우사체브스키고 곡 제목은 나무와 쇠로입니다. 구체음악 분야에서 고전으로 여겨진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구체음악이라는 용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 작곡가인 피에르 셰퍼가 명명한 새로운 음악적 시도인데요. 기존의 음악, 그러니까 전통적인 작곡 방식인 악보에 쓰인 음악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음, 가령 자동차 경적소리, 동물 울음소리, 레코드판이 튀는 소리 등 테이프에 녹음된 형태의 음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테이프 녹음에 그치는 게 아니고 테이프에 기록된 소리를 임의대로 잘라서 편집하거나 거꾸로 돌려서 소리를 역행시키거나 또 천천히 돌려서 소리를 왜곡시키는 등 음색의 무궁무진한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유럽 작곡가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음악이라는 용어도 기존의 음악이었던 작곡가가 악보를 통해서 추상적으로 지시하는 형태의 음악과는 달리 작곡가가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바로 테이프에 실제의 소리, 구체적인 소리를 바로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용어입니다. 테이프에 녹음됐다고 해서 영미권에서는 테이프 뮤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사체브스키 곡 나무와 쇠로 같은 경우에는 트럼펫, 실로폰, 공 등의 악기의 소리를 먼저 녹음한 후에 그 녹음된 소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질시켜서 마치 전자소리 같은 독특한 음향을 낸 곡입니다. 구체음악의 의의는 작곡가에게 음, 소리, 소재의 영역이 기존의 인성이나 기악 소리를 넘어서서 무한대로 확대됐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옥스퍼드 사전에 정의가 논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죠. 구체음악은 이후에 전자기기와 컴퓨터의 발달로 전자음악의 영역으로 발전됩니다. 이제 다른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작곡가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는 곡을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음악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곡이어서 음악은 못 들어봤어도 제목은 들어봤을 거예요. 우선 영상을 먼저 감상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상하는 여러분도 이 작품의 연주에 참여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중간에 영상을 끄지 말고 끝까지 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The material of music is sound and silence. Integrating these is composing. I have nothing to say. And I am saying it.
There were a lot of artists, even at that time, in Woodstock, and they were incensed. They were in an uproar over the performance. And afterwards, John opened the floor to questions, and one of the artists got up and said, "Good people of Woodstock, I think we should run these people out of town." 영상 도입부에 존 케이지의 워딩이 소개되는데요. 음악의 재료는 소리와 침묵이고 이 둘을 통합하는 것이 작곡이다. 나는 할 말이 없고 그것을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1952년에 작곡된 세 악장으로 이루어진 자유편성의 곡이고요. 총 연주 길이는 제목과 같이 4분 33초입니다. 초연은 피아니스트인 데이비드 튜러가 했고 각 악장이 시작될 때마다 건반 뚜껑을 덮고 악장이 끝날 때 뚜껑을 여는 식으로 해서 악장 구분이 됩니다. 악보에는 악장마다 아무 음표도 없이 그냥 타싯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관현악곡에서 특정 악기를 특정 부분 동안 실하는 의미로 쓰는 음악 용어입니다. 그리고 작곡가의 노트에는 악기 편성과 곡 길이에 특별히 제한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케이지는 1940년대 후반부터 선불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존 케이지 음악에는 음악의 무목적성, 즉 음악은 소리일 뿐이며 작곡가는 소리를 지배하려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고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작곡가에 따르면 소리에는 악보에 지시된 소리, 즉 작곡가의 의도가 반영된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후자의 역할과 기능을 경시하기 쉽다고 얘기합니다. 이 4분 33초라는 작품에서는 작곡가의 의도가 담긴 소리를 완전히 없앰으로써 비로소 악보 너머의 소리, 즉 작곡가가 지배하지 않은 우연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데이비드 튜더가 이 곡인 뉴욕 우드스탁에서 초연됐을 당시의 반응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다른 예술가도 많았었는데 다들 화가 난 상태로 그 연주에 대해서 굉장히 소란스럽다고 합니다. 하긴 지금 21세기에도 이 곡을 듣고 나면 뭐 이게 음악인가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1950년대는 더했겠죠. 아무튼 연주 후에 존 케이지가 질문 대답하는 시간을 열었는데 이제 어떤 예술가들이 막 일어서서 저들을 이 도시에서 쫓아내자 뭐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었답니다. 아무튼 이 곡은 음악의 정의 개념에 도전이 되는 예시로 늘 인용되는 곡입니다. 왜냐하면 관습적인 음악에 반하는 소리, 즉 연주자가 내는 무음의 상태,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태와 곡이 연주되는 동안 주위의 소리, 청중의 기침 소리나 웅성대는 소리, 연주회장 밖에서 나는 각종 소음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당연하겠지만 연주 때마다 다른 결과를 낳는 곡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컴퓨터로 음악 감상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이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여러분의 숨소리나 이어폰 너머로 들리는 가족들 대화 소리,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다들 들었겠지만 경비 아저씨 안내 방송 등 이 모든 게 존 케이지가 의도했던 음악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기억해야 될 키워드들을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메모하시고요. 그러면 안녕!